그러니까 미국하고 이제 비교를 하면은 네. 우리는 사고 파는 사람이 다 내잖아요. 거래 중개거래비를 네. 비용을. 근데 미국에서는 파는 사람만 이걸 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곱하기 네. 2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네. 큰 부분들이 없는데 저는 가장 이알수 없는 부분이 아니 지금 10억짜리 집을 파나 15억짜리 집을 뭐 사고 파나 서류 과정 뭐 이런 전체 과정 똑같거든요. 네. 왜 요율이 달라야 되죠? 왜 부동산 가격에 중개 똑같은 그러니까 10억짜리 살 때하고 15억짜리 살 때하고 분명히 이제 중개 수수료가 지금 다른데 그럼 15억짜리 살 때는 더 비싼 수수료를 내니까 더 좋은 서비스를 받나요? 이런 부동산 가격하고가 이게 연계된 자체가 굉장히 조세적인 지금 이 네.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해외에 비해서 현재 낮은 수수료율인데 양쪽에서 다 봤기 때문에 결국 낮은 수수료율이라고 생각할 수 없고요. 요번에 이제 이거를 뭐 조정을 하고 내리고 그랬습니다만은 지금 뭐 내리는 과정에서 나온 얘기는 이뭐 너무나 중개 수수료가 높다 그 얘기 아니에요? 근데 지금 중개 수수료는 집값에다가 뭐 0.5, 네. 0.9를 지금 곱하는 거 아닙니까? 집값 올려놓은 사람은 누구죠? 그런 것들은 이제 다 하나씩 한꺼풀씩 내려갈 때 보면은 야 이거 지금 수수료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뭐이 부동산 세제에 관해서도 마찬가지고요. 한 번은 진짜로 다시 한번 전체적인 뭐 틀에서 봐야지. 네. 이번에 이거 7년 만에 고치는 거예요. 7년 만에 고치는데도 불구하고 진짜 뭐 현장에 계신 분들은 지금 뭐 입이만큼 나왔죠. 왜냐면 부동산 가격이 너무 올라왔고 거래 네. 제한 지역을 지금 뒀잖아요. 거기는 매물이 다 들어갔어요. 그런데 복비가 비싸다고 지금 복비 내리라고 그러면은 이뭐 우리 이 개업하고 계신 공인중개사 여러분들 자영업자들도 많으신데 55%가 이저 부가가치세 뭐 자기가 계산해서 내시는 분들이에요. 그렇다면은 진짜 요번에 코로나19로도 굉장히 고생을 하셨을 텐데 이 부동산 가격 오른 거를 다 중개인한테 전가하는 거 아니냐는 목매인 소리가 그냥 뭐 허투루 들리진 않습니다. 네. 자, 전반적인 상황까지 함께 짚어보셨는데, 중개 수수료와 관련해 사실은 또 궁금한 지점이 하나 더 있기도 합니다. 지금 수수료 체계는 상한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경우 사실 상한까지 다 적용하는 경우가 많지요. 그리고 분명히 뭐 경쟁을 가로막고 있는 건 아닌데, 예를 들어서 수수료가 상당히 좀 낮거나 이런 중개소를 찾기가 어렵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미 곳곳에서는 예를 들어서 모바일을 이용해서 뭐 수수료를 거의 안 받는 경우가 있기도 하고요. 또 어떤 경우에는 반값만 적용하겠다 이런 중개소도 있었는데 이런 경우에는 또 동네에서 따돌림을 당하기도 합니다. 여러 가지 좀 문제적인 상황, 이건 또 어떻게 봐야 될지 평론가님께 질문을 드릴게요. 글쎄요, 뭐, 지금 사실 수많은 전통 산업들이 사실은 기술 기업들, 특히 플랫폼 기업들에 의해서 어떻게 보면 흡수가 되는 양상이 지금 벌어지고 있죠. 그게 어떻게 보면 산업 구조의 어떤 전환 과정이라고도 얘기할 수가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이제 카카오 택시로 표현되는 뭐 택시라든지, 가령 의류 업체들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식당들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플랫폼 기업에 어떻게 보면 지금은 이제 플랫폼 기업을 갖다가 업고 가는 게 아니라 플랫폼 기업에 업혀서 가는 네. 어떤 이런 형태로 구조조정이 사실은 이루어지고 있는 거고요. 부동산이라는 어떤 전통산업 역시, 부동산 중개업이라는 전통산업 역시 사실은 이제 그런 어떤 부동산 기술 기업들이 등장을 하면서 수수료라든지 이런 것들의 어떤 장벽들이 약간 이제 허물어지고 있는 어떤 초창기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사실 뭐 그게 이제 불법이냐 여부를 갖다가 묻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데 사실은 불법은 아니죠. 왜 그러냐면 상한제만 적용해 놓고 중개업자와 아니면 소비자 간의 어떤 협상을 통해서 요율은 얼마든지 정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게 반값을 갖다가 적용하건 아니면 뭐 매도인한테는 수수료를 갖다가 전혀 안 받든 네. 그건 어차피 이제 그 양자 간의 그 어떤 합의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기 때문에 불법은 아니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요. 사실은 이제 한 가지 문제점은 이런 어떤 흐름들은 앞으로도 가속화될 거라는 데 문제가 네. 있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 이제 뭐 중개업소가 중개인이 한 공인중개사가 한 11만 명 정도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거기에 종사하는 분들까지 따지면 훨씬 더 많은 숫자가 될 텐데 이분들 같은 경우가 이제 옛날에 그 카카오 택시 맨 처음에 등장할 때 택시기사님들이 이제 뭐 데모했던 것처럼 똑같은 사태가 벌어지지 않으려고 장담할 수가 없는 상황이 이제 앞으로는 점점 가속화될 거라고 저는 봅니다. 따라서 정부는 지금 뭐 이런 어떤 요율 자체를 갖다가 손보고 뭐 네. 이러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지만은
더 제가 생각하기에는 중점을 둬야 될 분야는 지금 이제 어떤 플랫폼 기업들과 부동산 플랫폼 기업들과 기존 공인중개사 간의 어떤 상생을 갖다가 어떻게 하면 이뤄나갈 것이며, 그러면서 이제 기존의 네. 전통산업을 어떻게 기술 갖다가 조화롭게 좀 발전시켜 나갈 것인가에 대한 네. 어떤 고민들, 이런 고민들에 더 집중해야 될 때가 아닌가 선제적으로 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 그렇군요. 사실 모바일 기술이라든가 뭐 IT 기술의 급 진전에 따라서 이런 부분에 대한 변화가 상당히 빠른 시간 안에 이루어지기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 중개 수수료 같은 체계 뭐 여러 가지 또 상당히 또 손봐야 된다는 얘기도 많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오늘 국토교통부가 이것과 관련된 개선 방안을 확정해서 발표했습니다. 뭐 자세한 내용은 뉴스 통해서 보셨을 텐데 신설되는 구간이 있고요. 그렇던 구간 가운데 또 상한 요율을 조정을 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눈에 띄는 내용이 그 중간에 있는 매매 구간 가운데 6억 원에서 9억 원 구간인데 그런데 이 부분과 관련해 조금은 그 상한 요율이 내려가긴 했지만 소비자 입장에서는 거의 부담이 덜어지지 않았다. 사실 이런 비판적인 얘기가 많이 나오기도 합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뭐 정확하게 얘기하면 0.5%에서 상한선이 네. 0.4%로 0.1%포인트 내려간 거죠. 근데 이제 6억에서 9억 원 구간이 거래 건수가 제일 많은 구간입니다. 네. 한 9% 정도 된다고 얘기해요. 거래 금액으로 따지면 한 18% 정도가 된다고 하니까 이 금액에 대한 어떤 거래가 굉장히 활발하게 많이 된다는 얘기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수수료를 조금 내린 거는 이익단체인 중개인 협회의 어떤 눈치를 봤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겠죠. 그렇지만은 뭐 그게 정부 입장에서는 또 이해 못할 바는 또 아닙니다. 사실 이분들 같은 경우에도 뭐 어떻게 보면 자영업자잖아요. 그리고 뭐 그걸 갖다가 그 일방적으로 정부에서 이걸 갖다가 확 낮춰가지고 이분들의 생계에 어떤 일시적인 어떤 타격을 줄 수는 없는 상황들이다 보니까 어떤 정부의 고민도 어느 정도 읽혀지기는 하는데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어쨌든 이게 이제 만족스러운 인하폭은 아니니까 네. 그 부분에 대한 어떤 불만들은 계속해서 남을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제 한 가지 덧붙이게 된다 그러면은 네. 이 개인들이 이 부담하는 이 어떤 수수료율 같은 경우에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부동산 기술 기업들이 이 시장을 갖다가 점점 들어오면서 사실은 앞으로 낮아질 가능성이 굉장히 더 많아요. 네.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시장의 어떤 자정 기능이라고도 얘기할 수가 있을 거고요. 장기적으로 놓고 보게 되면은 사실은 그런 부분들이 네. 충분히 기대가 되는 상황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아, 그렇군요. 어떻게 보면 지금이 좀 과도기적인 상황인 것도 같습니다. 하지만 일단 여기에서 또 거래를 해야 되는 소비자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좀 기대했던 부분이 있는데 미흡하다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대목이기도 하죠. 국토교통부는 오늘 이 조정안을 확정 발표하면서 지금 여기에 대해서 많은 문제가 생겼고 불만이 생겼던 부분들이 개선이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고문님 그렇게 될까요? 아니 중개수수료 내리면서 서비스질은 높이라고요? 이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은데요. 일단 책임 보장 한도를 조금씩 늘렸어요. 두 배로 1억에서 2억으로 하고 네. 이제 법인 쪽에 법인 중개회사들은 2억에서 4억으로 올리고 분쟁 조정률을 둔다고 이제 분명히 했는데 자 이게요 지금 부동산 플랫폼 굉장히 다변화해지고 있습니다만은 이 중개인을 두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그 지역에 대해서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부동산에 대한 정보의 비대칭 때문에 일어나거든요. 근데 네. 지금 소비자들이 정보 탐색 능력이 굉장히 지금 좋아지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이것이야말로 사실 민간보다는 정부에서 지금 공용화할 수 있는 플랫폼을 만들어주면 굉장히 쉽게 해결될 수 있거든요. 아까 뭐 말씀하신 대로 한 12만 명 정도가 지금 네. 하는데 다 공무원으로 흡수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것들을 같이 지금 뭐 만들어가는 플랫폼으로 해서 정보가 굉장히 유연하게 나갈 수 있고 이러면 사실 공무원으로 다 흡수를 하시고요. 복비 안 받으면 되잖아요. 그게 더 편한 거 아닙니까? 이렇게 한쪽으로만 지금 중개료를 지금 낮추는 부분들은 뭐 제가 중개인이라 그러면 너무 억울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뭐 현장에 계신 분들하고 전화 한두 통 하고 왔는데 네. 자기네들도 고액의 구간에서는 유연하게 대체할 수 있다. 그러나 먹고는 살아야 될 거 아니냐. 그런 얘기들도 하고요. 지금 이렇게 자꾸만 플랫폼 하고 하면은, 아니, 정부에서는 뭐 시장, 전통시장 살린다고 그래서 대형 마트들 뭐 규제하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거랑 지금 똑같은 현상이라는 거죠. 골목에 있는 공인중개사들은 다 죽어나가는데
플랫폼을 가진 거대한 지금 부동산 프롭테크만 네. 지금 키우는 거 아니냐 등등 굉장히 지금 조금 격앙된 목소리를 듣고 왔습니다. 그렇다면 조금 더 이번에 이제 청문회는 한번 했는데 그 앞에서 데모도 많이 하시고 하는데 조금 더 이 현장의 이해관계들하고 조금 얘기를 더 하셔야 될 것 같고요. 현재 이런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잡아야 됩니다. 부동산이라는 게 이렇게 한쪽 면만 잡기 시작하면은 이게 어디선가 또 풍선효과가 나옵니다. 이런 부분들 요번에 이제 많은 대선 후보들도 지금 부동산 정책들 내는데 그 안에 분명히 세제가 들어가야 되고 이런 중개수수료까지 넣어서 네. 한목에 전체 큰 그림에서 고쳐지는 부분들이 좀 있어야지 이렇게 뭐 단편적으로 나오면 많은 사람들 미움만 받지 이게 뭐 결코 좋아지는 부분들은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네.